직장인들 모두 건강하게 잘 계시지요?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서 불자님들과 친가운 가족들이 연등에 참석하지 못해서 이렇게 아쉬움을 영상이나마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. 전국에 계신 불자님들과 후원 가족님 덕분에 저희 장애 가족들은 아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불자님들도 더욱더 오래 힘내시고 건강하셔서 내년 부처님 오신 날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겠습니다. 모두 부처님 품 안에서 행복하세요. 승가원. 예, 매년 연등행렬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승가원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봤는데요. 이렇게 또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, 글쎄요, 저는 이제 연꽃, 우리 연꽃 돌이 등 들고 이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, 네. 그 승가원 식구들을 이제 또 휠체어에서 이렇게 또 끌고, 그 행렬이 들어오면은, 아, 부처님 법을 통해서, 모두가, 정말 모두가 함께 즐기고 세상을 밝히고, 또 이 승가원이 그 모습을 아주 앞에서 먼저 따뜻하게 보여주는 시간인데, 이렇게 영상으로 연꽃 만들고 있는 우리 승가원, 어린 불자님, 우리 천진분들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. 너무 귀엽죠. 네, 너무 귀엽고 역시 천진.